테나시아 우빈 기자가 알려주는 흥미진진한 가요계 이야기. 우빈의 리듬 파워. 최초 공개되는 아이유 자작곡 내 손을 잡아는 드라마 OST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 글은 2011년 발매한 내 손을 잡아 소개입니다. 마치 10년 뒤의 일을 예견하기라도 한 것처럼 자신과 확신에 차 있죠. 놀랍게도 내 손을 잡아는 발매 당시보다 지금이 더 핫해지면서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아이유는 냈다 하면 차트 1위를 휩쓰는 음원 강자. 항상 정주행만 하던 아이유의 노래가 역주행을 했다면 그 자체만으로 보기 드문 광경인데요. 아이유는 내 손을 잡아 역주행 이유를 모르겠다는데 우리는 그 이유를 아주 잘 알 것 같습니다. 내 손을 잡아는 2011년 시청률 21%를 기록했던 인기 드라마 최고의 사랑의 OST로 드라마의 열풍과 더불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노래는 19살 아이유가 처음으로 선보인 자작곡. 당시 아이유는 좋은 날과 나만 몰랐던 이야기가 연속으로 히트했고 드라마 드림하이까지 출연하면서 가장 주목받는 연예인이었는데요. 20살 성인을 앞두고 터닝포인트가 필요했던 시점에 아이유는 OST로 자작곡을 내게 됩니다. 내 손을 잡아는 OST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1주차 주간 차트 1위, 6월 월간 차트 2위, 2011년 연간 차트 87위에 랭크됐죠. 아이유는 이때를 기점으로 자작곡을 선보이며 아이유만의 감성을 가진 싱어송라이터로 성장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곡이니만큼 역주행도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지만 내 손을 잡아 역주행에 큰 반전은 없습니다. 아이유가 아이유 한 것뿐이죠. 다만 아이유가 가장 최근에 발매한 라일락과 내 손을 잡아가 차트에 함께 있다는 건 진풍경이네요.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 역주행 이유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이유의 잔망미와 라이브, 유튜브 알고리즘입니다. 지난해 말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여러 SNS에서 아이유가 2019년 서울 콘서트에서 내 손을 잡아를 부르는 짧은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곡의 킬링 파트를 부르는 아이유는 황홀한 우주를 유영하는 요정 같은 비주얼에 유리구슬 같은 목소리, 완벽한 라이브, 시크함과 사랑스러움을 두루 갖춘 끼를 발산합니다.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 짤이 SNS를 시작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오자 아이유의 소속사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 3분 30 1초 풀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 영상은 유튜브 알고리즘을 탔고 가뿐하게 2천만 뷰를 넘기며 인기 동영상이 됐습니다. 이 노래와 뒤늦게 사랑에 빠지신 많은 분들을 위해 라이브 영상을 올렸던 아이유와 소속사는 이런 폭발적 반응을 예상했을까요? 1월 말부터 음원 차트에 등장했던 내 손을 잡아는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곡은 2월 월간 차트 16위, 3월엔 8위, 4월엔 7위에 올랐죠. 아이유도 모르는 사이에는 역주행이었습니다.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는 그 시절 최고의 사랑 독고진과 구회장에 빠졌던 우리의 젊은 날을 끄집어냈고 최고의 사랑을 보지 않았던 세대에겐 아이유 자체가 매력이었죠. 팬들을 바라보는 아이유의 사랑스러운 눈빛과 잔망스러운 폭발적 고음에 끌렸습니다. 아이유는 10대에 처음으로 낸 자작곡이다. 그때도 좋아해 주시긴 했지만 10년이 넘어서 좋아해 주시니 저야말로 뭐 선일이구다. 갑자기 왜 좋아해 주시지? 근데 너무 좋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사실 좋은 노래의 역주행인 이유가 없죠. 10년 전 좋았던 노래가 10년 뒤에도 좋은 건 당연한 이치거든요. 모두가 한 번쯤은 궁금했던 그러나 스치듯 지나갔던 그 호기심을 해결해 드릴게요. 우빈의 리듬 파워.